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여러분들께 그 초보 이번 영상은 글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여러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로그 중에서 여러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일단 게임 생활을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은 뭐 에어소프트 이런 장비들을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크게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막 입문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에어소프트건을 덜컥 그냥 호기심에 구매를 했는데 뭐 사용법이라든지 작동법이라든지 이그 핸드건의 이런 각각 부위 명칭을 모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에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해서 찾기도 힘들고 또 일일이 커뮤니티에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것도 그런 이제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초보분들께서 이 영상만 보고 나면은 이 글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일단 글록을 덜컥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를 했는데 비비탄은 어떻게 넣고 가스는 어떻게 넣고, 뭐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난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비비탄을 넣는 법부터 격발하고 발사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탄창은 대부분의 글록들의 탄창이 동일하고 탄창도 W라든지 뭐 VFC 그리고 마루이 같은 경우도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환이 대부분 됩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보면은 이게 어느 글록에서는 되고 어느 글록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탄창의 첫 번째 명칭 일단 가스 탄창들은 다 이렇게 생겼죠. 글록의 탄창들은 이렇게 생겼고 요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비비립이라고 합니다. 비비립이라고 하고 실제로 쓰시다 보면은 이 비비립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한번 정도 비비립이 깨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떨어뜨릴 때이 부분이 땅에 먼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을 하다가 깨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비비립이 있고 이 비비립 역시 깨지더라도 소모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비립이라고 한다는 것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탄창의 아랫부분은 요 아랫부분은 요렇게 생겨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VFC 탄창인데 요거를 탄창의 범퍼라고 합니다. 이 범퍼라고 하는데 요렇게 플라스틱으로 생긴 요런 작은 모양의 범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알루미늄 형태의 요런 굵게 생겨 있는 이런 범퍼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범퍼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가스를 넣겠죠. 이런 범퍼도 존재를 하고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이런 범퍼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탄창 범퍼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아랫부분에 요 가스를 주입하는 요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요 가스를 주입하는 이 부분. 요 부분을 가스 밸브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스를 여기에 찔러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오래 쓰시다 보면은, 안에 있는 오링이 삭는다든지 이런 이 가스 밸브가 파손이 되어서 가스가 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 가스 밸브를 뽑고 새 밸브로 교체를 하시면은 또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탄창을 이렇게 뒷면을 돌려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 요 보이시죠?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요 부분을 바로 탄창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머가 이 부분을 때려서 가스가 위로 발사해서 비비탄을 발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부분 이렇게 눌러서 뺄수 있고 이 부분 역시 소모품으로 오래되면은 이 장력 스프링 장력이나 안에 오링이 삭아서 가스가 누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품을 교체를 해서 다시 깨끗한 탄창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안에 있는 탄창에 가스를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질문을. 예. 요 밸브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가스가 빠집니다. 근데 요렇게 빼는 거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격발하다가 가스가 다 되면은 아주 소량의 가스만 보관을 한다고, 안에 넣고 보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은 손으로 눌러서 빼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탄창에 가스 밸브라고, 가스 밸브 아니 그냥 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머가 이 부분 때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가스가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고무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무로 보면 이게 가스 루트라고 합니다. 이 해머가 눌러지면 요로 가스가 올라와서 우리 그 글록의 실린더를 통해서 비비탄으로 뒤에서 밀어줘서 비비탄이 발사하는 방식이죠. 이 고무 역시 제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까만색의 밸브를 가지고 있어요. 까만색의 밸브를 가지고 있는데, 라일락스에서 나오는 특정 밸브들은 제가 탄창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있네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 밸브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밸브를 가스 루트를 옵션 고무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스가 나가는 양이 일정하게 조금 더 가스 효율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가스 주입 밸브와 요그 가스가 해머가 때리는 이 밸브 그리고 가스 루트 요세 가지는 다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옵션 제품들이 있고, 옵션을 교체를 하게 되면은 가스 효율, 탄창의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글록의 본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는 거 바로 요 윗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프론트 사이트라고 하고, 이 부분은 리어 사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총을 파지를 했을 때 뒷부분, 내 눈과 가까이 있는 부분은 바로 뒤쪽 리어 사이트. 눈 감은 실제로 보이는 앞쪽에 있는 것은 프론트 사이트라고 하고, 서로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그리고 요 부분은 이렇게 당기는 요 부분은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슬라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외에 요 앞부분에 있는 요 은색 부분, 요거는 제가 옵션으로 논 틸팅 바레를 달았는데, 이런 거 말고,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얘도 논 틸팅 바레이네. 예. 슬라이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웃 바렐, 요 부분은 아웃 바렐이고, 지금 여기 살짝 튀어나와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너 바렐 좀긴걸 넣었는데, 요 안에 있는 거를 이너 바렐이라고 합니다. 아웃 바렐, 바깥에 있는 그 바렐, 바깥에 있는 그 원통형의 홈이고, 요 이너 바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실총에서는 이 아웃 바렐밖에 없어요. 이너 바렐이 존재하지 않죠. 예, 아웃 바렐이고, 안쪽에 있는 요 은색의 요 부분은 이너 바렐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비비탄이 직접적으로 요 안에서 발사가 되는 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참 제가 강력 접착제로 붙여놨는데 떨어졌네요.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슬라이더와 아웃바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너바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조그만한 요 슬라이더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요거를 누르면 슬라이더가 앞으로 당겨지고, 격발을 하다가 비비탄이 다 떨어지면은 여기 슬라이더가 이렇게 탁 걸리게 됩니다. 탁 걸리게 되는데, 요거가 뭐라고 하냐? 슬라이드 스톱 레버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스톱이 걸린 상태고요. 요 상태가 슬라이드 스톱이 걸린 상태고, 요 상태에서 요 레버를 딱 잡기면 슬라이더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슬라이드 스톱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슬라이드 스톱 레버고, 보통 마루이나 WE 나 KJW 같은 데 나오는 글록들 같은 경우는 한쪽 면에만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파지를 했을 때 오른손으로 할수 있는 이 총의 왼쪽 면에 이 슬라이드 스톱 레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VFC 젠 5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할것 없이 양쪽에 다 가지고 있어요, 슬라이드 스톱 이 레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VFC 제품이 이런 것들은 사용자 편의를 많이 조금 더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슬라이드 스톱 버튼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바로 아래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탄창 릴리즈 버튼입니다. 이 부분 탄창 릴리즈 버튼으로 탄창을 삽입을 하고 나면은 빠지지가 않겠죠. 탄창을 뺄때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탄창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탄창이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고 탄창을 뺄때 하는 탄창 릴리즈 버튼이고, 마찬가지로 탄창 릴리즈 버튼은 이쪽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으로 빼기 쉽게. 그런데 VFC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탄창 릴리즈 버튼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이는 요 부분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말 그대로 트리거. 우리가 총을 이렇게 격발을 할때 당기는 트리거, 이 부분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총을 격발할 때 쓰는 이 부분은 트리거라고 하고, 예, 양쪽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안전 레버가 이렇게 옵션으로 주는 옵션 제품을 장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나오는 트리거들은 이렇게 글록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밋밋한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글록의 외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글록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요런 슬라이더 아웃바렐 트리거, 탄창 릴리즈 버튼, 슬라이드 스톱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고요. 예. 그리고 글록의 경우는 다른 뭐 베레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안전 레버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특정 다른 핸드건 제품들은. 근데 글록은 트리거 세이프티라고 해서 요 안에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 안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안전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걸어서 이 핀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야지 이렇게 격발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 빨간색 이 부분을 안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다른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은 격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총도 마찬가지로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록 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앞부분, 여기 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부분을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안에 보시면은 그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실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총기 번호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에어소프트건은 요거를 그대로 재현을 했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트리거 세이프티 외에도 이 은색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안전이 걸려서 격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격발이 안 되죠. 여기에 뒤로 밀어주시면. 그런데 다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예, 격발이 됩니다. 이렇게 안전 레버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 예, VFC 같은 경우는 은색에 이렇게 안전 그 총기 번호가 있지만 별도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VFC는 이게 안전핀, 안전 그 레버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안전 레버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WE와 마루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안에서 이제 뭐 그렇게 안 되게끔 작정을 해서 마루이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하는데, 마루이와 WE는 요 앞부분이 이 안전 레버 역할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탄창과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록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슬라이드를 제거하는 양쪽 레버가 양쪽에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을 양쪽으로 다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살짝 내리고, 내리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살짝 내린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살짝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분리가 됩니다. 예, 슬라이드 분리가 되었죠. 예, 분리가 되고, 다시 장착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살짝 내린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으시고 딱 놓으시면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분리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요거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고 슬라이드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 스프링,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예, 요 부분,
요 부분에 있는 이 스프링, 이 스프링은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입니다. 보통 순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슬라이더의 이 움직임이 좀 둔하다고 하시면은 요 스프링을 조금 더 센 스프링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뭐 120% 스프링이 있고 140%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 장력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옵션으로 장착하는 경우는 120%짜리 스프링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옵션 스프링을 사서 장착을 하면은 조금 더 슬라이드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장력이 세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논 틸팅 바렐을 장착을 한 상태라서 이렇게 그 챔버와 요 이너바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다 안 붙어 있는 제품을 한번 뽑아 버릴게요. 예, W 제품이고 이렇게 리턴 스프링 그리고 이렇게 예, 이너바렐과 챔버가 나왔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쪽에 컴펜세이드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거에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는데 그 점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가 되는 게 얘가 있죠. 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작동을 하다가 제가 칼라 파트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아웃 바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너 바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챔버라고 합니다. 챔버. 바로 비비탄이 발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챔버. 여기에 비비탄이 들어가고 호법이 걸려서 발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웃 바렐과 챔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슬라이더의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 노즐, 예, 노즐 여기 실린더 노즐이라고 하죠. 요 실린더 노즐이 있고요. 실린더 노즐이 있고 보통 요 안쪽에 보시면은 피스톤 컵이 있고 피스톤 밸브가 있고 요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사를 풀게 되면 요게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슬라이드 분해 조립 영상은 제가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설명란에 한번 보시고 제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이 글록 분해 조립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글록을 만질 때 너무 이 분해 조립이 힘들어서 영상을 보고 좀 쉽게 만들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쉽게 그 영상에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하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부는 솔직히 초보자분들이 뜯으실 일은 없을 거예요. 뜯으실 일은 없을 건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뒷부분이 바로 우리 해머와 시어와 노커가 들어가 있는 격발하는 격발부이고요. 앞부분은 바로 이 트리거를 움직이는 요런 기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에 요 나사와 요 핀을 요쪽에 있는 핀을 뽑게 되면 이 뒷부분이 빠지게 되고요. 앞부분은 여기 있는 나사와 여기에 있는 핀을 뽑게 되면은 앞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분리를 하지 마시고 총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까운 건샵이라든지 뭐 주변에 에어소프트 건스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글록 자체는 분해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격발이 돼요. 제가 방금 누르니까 여기 톡 튀어나오죠. 해머가. 근데 해머가 이렇게 다시 누르면 안 들어가요. 요 옆에 튀어나온 요 홈들이 있는데 요거를 딱 누르고 트리거가 다시 원위치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다시 걸립니다.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땅 때리면은 요 안쪽에 있는 노커가 밸브를 통 때려가지고 가스가 폭 나오고 그 가스가 요 우리가 있는 여기 실린더를 통해서 비비탄이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글록에 대해서 글록의 이 기본적인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조립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조립을 다 했고요. 이제 그러면은 비비탄을 넣는 방법, 가스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를 넣는 방법. 가스를 제가 세 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제일 약한 가스, 중간 가스, 높은 가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퍼프디노. 새 제품 모두 퍼프디노 제품인데 퍼프디노
재팬 버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루이에 많이 사용되는 가스를 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뭐 WE나 VFC나 뭐 KJ웍스나 이런 제품들은 요 가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든지 조금 더센 가스를 원하실 때는 요 퍼프디노 화이트 가스가 요에보다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얘를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많이 써요. 슈팅 매치라든지 이제 슈팅 연습을 할때 아무래도 파워가 센게 좋기 때문에 요를 많이 씁니다. 사용을 많이 쓰이지만 보편적으로는 저도 그냥 평소에는 게임할 때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마루이 제품은 요거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가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넣으실 때는, 자, 지금 단창에 가스를 다 빼고요. 이게 마루이 제품과 WE나 VFC 제품이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마루이 제품을 가스를 넣겠습니다. 가스를 이렇게 잡으시고 흔드는 다음에 요 주입구에 90도 형태로 이렇게. 예.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 영상에서 가스가 역으로 배출되는 경우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마루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가스가 다 차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근데 또 VFC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VFC 제품 가스 다 뺐나? VFC 제품. 예, 지금 이미 다 들어갔지만 반응이 없죠. 예, 이게 대만산들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루이 제품에 뭐 이런 가스가 닫혔다는 걸 바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뭐 특허 아닌 특허라고 하고 WE나 VFC 제품은 가스를 다 넣더라도 이렇게 더 이상 토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를 이렇게 90도로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초 정도 찔러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5초 정도 찔러주면은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탄창을 삽입할 때는 탄창을 잡고 이렇게 강하게 딱 밀어주시고, 안 빠질 정도로 이렇게 세게 밀어주십시오. 좀 아낀다고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딸깍하는 이렇게 넣지 마시고 한 번에 딱딱 하세요. 만약에 가스가 덜찬 상태에서 덜 들어간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당기고 하다가 예 가스가 씩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탁 샀는데 가스가 이렇게 탁 터지면서 씩 새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스를 탄창을 넣을 때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힘있게 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힘있게 밀어준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있게 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비탄이 넣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비로더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쓰시는 비비로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비비로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비비로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롱 타입의 비비로드, 마루이 건데, 이런 식으로 비비로드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큰 타입의 비비로드에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제끼면은, 이런 식으로 요 컵이 딱 나와요. 이 컵이 뭐냐? 이 컵이 뭐냐? 이 핸드건을 장착을 해서 비비탄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이런 식으로 요 컵을 내린 상태에서 여기 립에 요 컵을 이렇게 딱 됐죠? 된 상태에서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빡빡한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비비탄이 아주 이쁘게 정렬이 되어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넣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비비립, 이 밀어주는 비비립 부분에 요게 스프링 요 앞부분에 나오는 요 밀어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손으로 꾹 누른 다음에 뒤로 빼세요. 빼시면은 요쪽에 홈이 큰 부분이 있어요. 큰 부분에 요렇게 비비탄을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 방법을 많이 쓰긴 한데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니까 이렇게 비비탄이 아주 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일렬로 안 들어가고 하나씩 이빨이 비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겪는 경우고 그럴 때는 다시 뭐 뒤로 밀었다가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요 하나씩 비고 이렇게 하면은 쏟아보면은 한 발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요렇게 넣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장인 정신으로 요 손가락에 비비탄을 놓고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예. 이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진짜 실총에 탄창을 꼽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발씩 넣는 방법. 비비탄을 넣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 요거를 네 발을 내리고 이렇게 넣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쁘게 잘 들어가잖아요. 예. 요 방법을 쓰리는데 자기가 편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비비탄을 넣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에 맞춰서 알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비탄을 넣고 나서 탄창에 삽입할 때는 강하게, 예. 강하게 넣는다는 거.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가끔, 자, 비비탄을 넣고 제가 이렇게 격발을 딱 하면은 챔버 안에 비비탄이 한 발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쏟아보면은, 자, 막 쏠게요. 이렇게 막 사용하다가 또 다시 탄창에 비비탄을 채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예, 나왔네요. 이렇게. 비비탄이 한 발이 이 챔버에서 굴러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방금 이미 챔버 안에 비비탄이 한 발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격발을 해서 비비탄을 로드를 해주면은 이렇게 비비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나오죠. 네, 왜냐면은 챔버에 호복고무에 홈을 비비탄을 누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비비탄이 나오게 됩니다. 안에 많이 걸려서.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비비탄이 이렇게 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더 놀라지 마시고 왜 내 총에 비비탄이 새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는데 고장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면은 마지막 챔버 한 발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경우에는 제가 만든 이 챔버 세이프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비비탄이 한 발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 챔버 안에는 요 표시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요 챔버 안에는 비비탄이 없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겠죠. 실총에서는 실탄이 이 챔버 안에 없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요런 세이프티 락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씩 쏘다가 비비탄 두 발이 넣어서 한 발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고장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 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비비탄이 들어가는 게 얘한테서 비비탄을 제가 몇 발을 넣겠습니다. 이 VFC 건데 지금 제가 호법을 풀어 놓은 게 얘가 나서 자, 이 탄창을 비비탄을 넣고 삽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챔버에 한 발이 들어갑니다. 예, 그냥 한 발이 들어갔는데 그냥 떨어지죠. 예. 제가 밀어 주지 않았는데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떨어지느냐? 호법이 안 걸려 있으면은 이 비비탄이 떨어집니다. 지금 또 떨어지죠. 지금 챔버 안에는 비비탄이 없습니다. 다시 한 발을 장전을 했어요. 또 떨어지죠. 호법이 안 걸려 있어요. 비비탄이 다 떨어졌네요. 예, 이런 식으로 챔버에 호법이 안 걸려 있으면은 이렇게 비비탄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가끔 내가 쓰다 보면 호법도 안 걸고 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호법이 걸려 있거든요. 얘 총은. 한번 제가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 발을 장전을 했습니다. 예, 안 떨어지죠. 이미 호법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이것을 빼기 위해서는 아까 하는 챔버 세이프티 락을 넣고 이렇게 하면 한 발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것.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고장난 게 아니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예, 고장난 게 아니니까 그냥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호법.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호법 얘기했는데 호법이 뭐냐? 호법이라는 거는 비비탄에 회전을 주어서 조금 더 비비탄이 보통은 비비탄을 이렇게 격발을 딱 해서 탕 쏘게 되면은 쭉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게 됩니다. 예, 날아가게 되는데 조금 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비비탄이 발사될 때 비비탄에 회전을 줍니다. 회전을 주어서
비비탄이 쭉 날아가다가 살짝 뜨다가 뚝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비탄의 궤적이 약간 뜨면서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이것을 호법이라고 하는데, 호법을 회전을 걸어서 조금 더 사거리가 멀리, 그리고 직진성을 가지고 날아가게끔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모든 장비들은 호법이 거는 위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록들은 호법 거는 위치가, 이게 진짜, 이거는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칼라파 다시 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 본드로 붙여놨는데 또 떨어져. 자, 대부분의 그 글록들 같은 경우는 호법을 걸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여기 챔버의 요 아랫부분, 자, 아니 챔버까지 분리를 할게요. 여기 이 챔버, 이 챔버 안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까만색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 안에 요 호법을 돌리게 됐고, 뒤로 돌리면은 호법이 풀리고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요걸 하면은 호법이 걸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네임펜으로 여기에 화살표처럼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호법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호법이 풀린다라는 거 생각하고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호법을 겁니다. 걸어서 내가 한번 조금 살짝 걸어서 탁 쏴보면 비비탄 날아가는 궤적을 보고, 너무 많이 호법을 너무 많이 걸면 쭉 날아가는 게 아니고 쭉 날아가다 하늘로 성천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쭉 날아가다 살짝 떴다가 딱 떨어지는 요거를 맞춰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호법을 걸게 되면은 사거리도 늘어나지만 탄속도 약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W이나 뭐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호법을 거는데, 특이하게 마루이 글록 19 같은 경우는 요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지 말 않고 요 안쪽에 여기서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이쪽에 호법을 걸 수 있는 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루이 글록 19에 해당합니다. 이게 되게 불편했던 점은 호법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고 호법을 걸었어야 되는데, 마루이 글록 19 이제 신형, 요즘 나오는 신형들은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법을 걸 수 있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사용자 편의를 많이 따지고 있다는 거겠죠, 모든 제조사들이. 그래서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VFC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총구의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에 육각 렌치를 넣어서 돌려서 호법을 걸어요. 호법을 거는데 VFC 젠5, 제가 쓰고 있는 이 젠5 같은 경우는 아주 거지 같은 게,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안에 이너바렐이나 챔버를 한번 뺐다 꼽으면 호법이 리셋이 돼요.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해요. 한번 뺐다가 청소한다가 한번 뺐다 꼽으면 다시 호법을 다시 걸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실제로 게임 중에는 여기에 바로 육각 렌치를 넣고 돌려서 호법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식보다는 저는 그냥 마루이, 예, 이 방식,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제껴놓고 손톱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걸 수 있기 때문에 마루이 방식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W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으로 해서 이렇게 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에 레버를 움직여서 호법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초보자 분들께 이 글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과외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거 뭔지 물어보실 건데, 글록 이렇게 핸드건에 장착할 수 있는 컴패세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래 달아서 뭐 멋을 내기 위해서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멋도 멋이지만 글록 19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이 짧기 때문에 집탄이 좀 떨어져서 조금 더 긴 이너바렐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만약에 이너바렐을 이렇게 컴패세이드를 장착을 안 하는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지금 아웃바렐은 여기인데 이너바렐이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라 파트를 조금 더 긴 거를 구해서 이렇게 본드로 붙여놨는데 떨어졌는데, 요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긴 컴패세이드를 장착을 해서 요 앞에까지 이너바렐을 뽑는 경우 요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요 RMR, 이 RMR은 우리가 실총에서 보면 이렇게 조준을 하죠. 가늠새 가늠자, 그러니까 프론트 사이트를 보고 조준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광학을 올려서 RMR을 올려서 RMR에 보이는 이게 작동은 되는구나. 여기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빨간 점이 생깁니다. 이 RMR에 빨간 점이 생기는데 이 빨간 점을 보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격발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실총이 아닌 이상은 요걸로 이렇게 보고 쏴야 이 점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냥 폼으로 멋스러움을 내기 위해서 장착을 한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글록에 대해서 아주
뭐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퀄리티의 영상은 아니지만 입문하시는 분들, 아주 모르는 초보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 글록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됐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말을 해주시면은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다음 이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상을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걸 가지고 다시 좀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 이런 영상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아무 영상이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체크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준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아무 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꼭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으로 앞으로 초보자분들, 완전 진짜 에어소프트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 위주의 영상을 뭐 찍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뭐좀 에어소프트 오래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에어소프트에 좀 해박한 지식이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런 영상 안 찾아보셔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저처럼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이런 정보들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더 길게 영상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